변해라! 근데 이게 뭡니까? 야, 우리 낚시인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치워놓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분명히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치워놓은 보람이 있고 너무 뿌듯해요. 우리 낚시인들 너무 멋지십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를 알아가고 포인트를 알아가는 서비입니다.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당황스러우셨죠? 여기는 영덕 노물방파제 옆에 갯바위거든요. 자, 그러면은 채비 얼른 마치고 낚시 빨리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미끼는 왼쪽 로드가 염장 오징어, 그리고 오른쪽 로드는 염장 꼬막입니다. 영덕에 와서도 과연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원투낚시가 그래도 집중! 오른쪽 거 왔습니다. 이제 말하는 사이 이제 오른쪽 거 왔어요. 지금 오른쪽 거 꼬막이죠. 자, 지금 꼬막 미끼에 지금 입질 왔습니다. 염장 꼬막. 지금 예신이 왔어요. 예신이 왔는데 제가 본신이 올 때 그때 낚아채겠습니다. 야, 그때 통영 이후에 11시간 꽉 맞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입질이라서 어우 되게 짜릿한데요? 온 거 맞아? 자, 여기 보셔도 지금 건든 게 없죠. 또 또 물고기가 건든 흔적이 없어요. 아까 그러면 그 입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이구, 얘도 오징어가 그냥 그대로 있네요. 아, 이 오징어랑 이 꼬막이 나한테 너무 실망감을 주는데. 이거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염장 오징어와 염장 꼬막이 너무 입질이 없어서 제가 청갯지렁이를 사들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로 입개기를 세 마리 입개기를 해서 자, 다시 한번 물고기를 꼬셔 볼게요. 캐스팅을 완료 후에 줄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자, 여러분, 청갯지렁이는 과연 좀 다를까요? 집중! 자,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 지금 오, 입질한 거 지금 바로 보셨죠, 여러분? 야,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청갯지렁이 그 끝에 부분을 계속 톡톡톡 이렇게 건드는 것 같아요. 야, 좀 더 확실한 본신이 들어왔을 때 낚아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말씀드리는 순간 계속 잔 입질이 이렇게 툭툭툭 들어오는데요. 오, 과연 챔질을 언제 가져갈지. 집중! 야, 입질 왔습니다. 오, 손맛이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와,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잡혔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따라란 붕장어였습니다, 여러분. 와, 붕장어 되게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 저도 붕장어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붕장어는 스태미나에도 좋고 눈 시력에도 좋은 생선이죠. 야, 근데 이 녀석 아주 그냥 베베 꽈놨네요, 베베. 아이고, 요 붕장어 녀석이 베베 꽈놓은 거 간신히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캐스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큰 거 꼬셔와라. 미끼를 갈아볼게요. 과연 미끼 상태는 어떻게 됐을지. 아이고, 먹히긴 먹혔어요, 어쨌든, 그죠? 시시한 놈으로 미끼를 갈아보겠습니다. 테스팅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멋진 녀석으로 하나 올라와주길 바랄게. 멋진 녀석으로 하나 올라와라. 자, 영덕에서 멋진 녀석 한 마리 주세요. 집중! 오, 왼쪽 것도 입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살짝 입질했죠? 오예.
또 왼쪽 거에 왼쪽 대에 오른쪽 대도 왔습니다. 양쪽 대 왔, 두 대 다 왔어요 지금. 설마 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지? 왔습니다. 지금 왼쪽 거 또 지금 빨간색 됐어요. 릴링을 반바퀴만 한번 해줄게요. 살짝 두 대 다요. 집중. 오른쪽 거. 오른쪽 왼쪽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아 테스요 입질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간사해. 왔습니다. 1번 왔어요. 1번 집중. 온 거 맞아? 아 흑셋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기다렸다 칠 걸. 에헤이. 아이고 아쉽다. 에이 좀 기다렸다 칠 걸 그죠 여러분. 제가 인내심 싸움에서 졌네요 물고기한테 그죠? 아 얘가 계속 약 올려가지고 멋지게 침질을 해봤는데 역시나 안 잡혔네요. 오빠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개찌렁이야 방금 전에 나 인내심 테스트했던 그 물고기 꼭 잡자. 그 물고기 잡자. 요즘 운동했나봐. 두 번째 낚시 때 아까 걸려가지고 터졌거든요. 채비 다시 해가지고 테스팅 한번 해놓을게요. 자. 오빠 달려. 근데 이제 미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캐스팅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 이거 뭐야 이거? 뭐길래 이렇게 무겁지? 오오? 뭐길래 이렇게? 어?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자 여러분 성게 잡았네요. 성게야 무럭무럭 자라라잉. 근데 이게 뭡니까? 야 우리 낚시인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치워놓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분명히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제가 치워놓은 보람이 있고 너무 뿌듯해요. 우리 낚시인들 너무 멋지십니다.